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이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자, 지난 소식에서 인텔 12400F를 페루에서 이미 판매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판매 중인 가격을 바탕으로 12,400의 달러 가격과 환율을 계산했을 때 이 국내 가격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미국 쪽에서의 판매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 인텔 12세대 i5와 i3 가격을 온라인에 등재했기 때문인데요. 자, 표기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중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12,400의 경우는 내장 GPU 탑재 모델인 12,400이 209.99달러, 그 다음 내장 GPU가 비활성화된 12,400F의 경우는 179.99달러입니다. 이걸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12,400은 25만 541원, 12,400F는 214,748원입니다. 자, 이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베스트바이의 판매 가격에 대해서 해외 유저들은 전반적으로 싸게 나왔다라는 반응이고, 뭐 또 그쪽 역시 AMD와 인텔 양 진영의 의견으로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국내는 어떻게 가격이 잡힐지. 이 베스트바이의 12,400F 가격은 제가 봤을 땐 꽤 괜찮은데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 국내 가격이야. 네, 저 동네가 문제죠. 네, 하여튼 뭐 항상 저 동네가 문제입니다. 자, 다가오는 2022년 AMD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를 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쉼 없이 질주를 해왔고 올해도 그럴 줄 알았지만 AMD 입장에서는 최근 악셀이 고장난 건지 뭐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정체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함께 또 같이 나올 X670 칩셋 관련한 루머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역시 중국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은 진짜 유출의 천국인 것 같아요. 자, 빌리빌리를 통해서 끄적거린 수준의 루머라서 요거는 거의 카라멜 팝콘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AMD는 X670 칩셋을 B650 칩셋의 MCM 방식으로 구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670 칩셋은 B650 칩셋 두 개를 하나로 구성해서 만든다는 건데요. 뭐 AMD가 MCM의 재미를 드린 건지 아니면 모놀리식 칩 설계의 한계를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X670 칩셋을 사용하는 보드는 ITX 규격으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ITX 규격의 시스템 구성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X670 보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기상 아주 이 팝콘의 단맛이 진한 루머니까요, 뭐 대충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구나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인텔의 스토클로 RM1의 이미지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5W급 i9 시리즈와 함께 제공되는 RH1의 스토클러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RM1과는 다르게 하단부부터 사이드 상단까지 풀 메탈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또 팬 중심에 RGB가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AMD의 레이스쿨러와는 다르게 인텔의 스토클러는 정말 볼품없는 디자인을 그동안 쭉 고수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좀 쓸만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i9급에 적용되는 제품이고 또 그만큼의 쿨링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길고 긴 시간 초코파이와 빅파이만 먹어야만 했던 인텔 사용자들에겐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소식에서 현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DDR5 관련해서 PMIC 칩 공급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언급되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측은 DDR5 제품 공급 부족 문제는 메모리 공급 업체의 DDR5 모듈 구축 과정에서 비메모리 부품 부족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DRAM 제작사 측에서는 충분히 DDR5 메모리 칩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런 부가적인 부품들의 공급 문제로 인해서 제품의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탐사 하드웨어 보도 자료에 따르면 DDR5용 PMIC는 뭐 르네사스, 그 다음에 IDT, 그 다음에 몽타지 테크놀로지 및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또 올 초 자체 PMIC를 발표한 삼성조차도 일부 모듈을 르네사스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부품들의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DDR5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중국에서
자, 중국에서 아서장이라는 사람이 윈도우 기반의 핸드헬드 게임기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아야네오라는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야네오라는 핸드헬드 게임기를 시장에 선보였죠. 이 아야네오라는 제품은 2020년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방금 드린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왠지 자칫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을 스팀덱 짝퉁으로 인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스팀덱과 상당히 겹치지만 한편으로는 웬일인지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윈도우 기반 핸드헬드 게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국내에는 일부 매니아를 통해서만 알려진 이 제품이 최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신제품 출시를 알리는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성능의 AMD 코어를 탑재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어쩌면 새롭게 출시되는 이 제품에 AMD의 렘브란트 APU가 탑재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중국 제품이고 또 아직까지는 일부 매니아들만 관심을 가지는 핸드헬드 게임기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스팀에서 스팀덱을 출시하고 또 어쩌면 아야네오의 신제품이 스팀덱보다 더 고성능의 스펙을 탑재하고 나올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래픽카드 시장이라든지 PC 부품 시장의 상황이 이런 식으로 장기화됐을 경우 게이머들에게 이 핸드헬드 게임기가 관심을 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스팀덱이 스팀 OS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아야네오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스팀덱보다 훨씬 소형 PC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12월 28일 아야네오에서 차세대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의 핸드헬드 게임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에픽게임즈는 홀리데이 세일을 진행 중이며 이와 더불어서 매일 새로운 무료 게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뉴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혹시라도 그때 그 내용을 놓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세컨 인스틱션이라고 하는 4인 코업 슈팅 게임이 무료로 배포 중입니다. 에픽게임즈의 데일리 무료 게임 제공 이벤트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쉔무3를 비롯해서 다섯 가지의 게임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하지 않더라도 게임 라이브러리 채우는 걸 좋아하신다면 하루에 한 번 확인하셔서 무료 게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유튜브 러비라추천스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소식을 전하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어제 구독자 함흥냉면님께서 입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연을 좀 일찍 확인했어야 했는데 영상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응원해드리면 좀 더 마음 편하게 군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가 늦게 확인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자, 어제 입대하셨으니까 오늘이 훈련 첫날일 겁니다. 아마 제식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아직 군대를 가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 춥다 싶으면요 저기는 군대는 아 얼어 죽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정말 특이한 건데 그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전혀 다른 날씨를 보여주는 게 군대입니다. 진짜요. 특히나 훈련소는 더 심해요. 게다가 이제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하면서 이제 훈련 받고 계실 우리 함흥 냉면님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영상을 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뭐 힘들겠지만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네, 참고 버티시면 조금씩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은 아주 조금은 편해지실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걱정되는 건 이제 피부도 좀 상할 거고 또 추울 때는 부상의 위험이 좀 높아지니까 걱정입니다. 다치지 마시고 건강히 훈련도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제 이틀 뒤면 주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자, 좋은 분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금 당부드리지만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